아, 하고 싶어.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구지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술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중턱 제거랑 턱 필러 생각 중인데 원래 이것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마에 지방 이식도 하고 싶어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원래 더 볼살이 많았다가 지금 이게 빠진 상태인데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이쪽 하늘 뒤로 좀 넘어가요. 이쪽이요? 네, 사람들이 얼굴 보자마자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해주시니까 저는 빨리 빼야겠다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택하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위 또래에서는 이게 갸름한 게 예뻐 보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게 4살이니까 좀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빠진 상태인데 아직 이래서 빨리 그냥 빼고 싶어요. 확 빼고 싶어요. 주변에서 뭐래요? 친구들이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알아보고 결정한 거라서 후회는 없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 제 이름이 구지원이라서 구찌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기분은 좋겠다. 초등학교 별명 호빵맨이요. 상처받은 적도 있어요? 친갓집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중 어른분 한 분이 너는 진짜 살 빼야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정말 큰 상처였어요. 수술해 주실 원장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거 그냥 싹 다 뽑아줘요. 싹 다. 자 이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고고씽. 이제 병원 들어오셨어요. 긴장 안 되세요? 저 이상하게 긴장이 안 돼요. 수술은 처음 눈 원래 쌍꺼풀 했었어가지고 두 번째. 쌍꺼풀은 수면 마취 안 하죠? 그때 전 수면 마취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배는 안 고프세요? 저 배고파요. 계속 못 먹어가지고.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금?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 또 소주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없구나.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좀 유명하다. 되게 사람 치우는 거 보여주니까. 나아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저 수술 끝나고 걸어서 나왔어요. 네.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네. 나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러고 산초제. 평소에 주사가 어떻게 돼요? 주사요? 네. 아니 갑자기 이거 말해도 되나? 얘기해요. 아니 수술실에 누웠어요. 네. 질문이 뭐였지? 주사요. 주사요? 아직 맞지 않겠어. 아니 저 주사는 사람들이 좀 취하는 줄 몰라요. 근데 이거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나름 푹 잔 것 같아요. 어제 뭐 먹었어요? 수술하고. 저 어제 친구가 죽 끓여줘가지고 죽 먹고 왔어요. 오, 좋은 친구다. 좀 어땠어요? 좀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이게 이거 차고 있는 느낌만 불편했고 아픈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사투리나. 어떡해. 좀 보여. 약간 좀 보여. 들어간 게. 어떡해. 오. 그럼 바로 뼈인데? 오. 오. 살아있는데? 오, 대박.
어제 회복실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술 잘 먹는다면서. 누가요? 본인이 그러셨어요? 아 미쳤다. 난 그런 얘기 왜 했지? 말이 너무 많으셨어. 진짜요?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 정도였어요? 아 근데 누가 말이 좀 놀라죠. 여기도 좀 와 대박이 너무 어떡해. 아 대박. 와. 와 대박. 잠만 나 맞아요? 아니 잠깐만. 아 저 제가요 원래 진짜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됐네. 그니까. 아니 진짜 역대급. 어. 대박이다. 친구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어떻게? 지금 턱선이. 그니까. 차례. 저 원래 이렇게 진짜 차례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네. 턱선이 생겼어. 그니까. 쉐딩한 거 같아요. 그쵸. 완전 추천, 진짜로. 나 하고 싶어.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신기, 신기. 저도 신기해요. 어제랑 달랐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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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조심해야겠다. 손 베이겠어요. 완전 만족. 저는 저한테서 이러는 걸 볼 줄 몰랐다고. 이제 드디어 풀고 집에 가요. 너무 설레요. 빨리 화장하고 꿈의 모습 보고 싶어.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완전 브이라인 됐죠? 안녕하세요. 한 달하고 2주 정도 지났어요. 땡기미도 잘 착용하고 약도 잘 먹어서 지금은 붓기가 거의 빠졌어요. 얼굴 라인이 여기가 되게 달라져가지고 만족을 해요. 이걸 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물어보면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듣게 돼서 정말 만족해요.